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ake's TV.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힘차고 건강한 하루 잘 만들고 계시죠? 자, 자동 암기 딱 6줄 네, 상황 영어 회화. 오늘은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구글 지도나 이런 걸 보고 많이 찾아다니는데 얘가 가끔 정말 가끔 말도 안 되는 곳을 안내해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 왔는데 말도 안 되게 얘기는 갈 수 없는 곳을 얘기해 주거나 예,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걸 얘기해 주거나 그런 경우를 제가 두세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려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지도가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분명히 근처 와서 못 찾거나 이런 경우에는 물어볼 수밖에 없더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30초 도전하시고요. 예, you are challenging time 30 seconds, right? Ready? Here we go. Yeah.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네, 앞에 나온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 외국 사람이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지?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표현은 이거밖에 없겠구나. 정말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뭘 찾고 있는데요? 저 길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멀어요? 얼마나 걸려요?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번 오늘 정리하고 나면 다음번에 바로 다음 시간은 아니지만 다음번에는 쭉 가다가 우회전 하세요. 두 블럭 가시면 되고요. 좌회전 한 다음에 유턴 하세요. 이런 거는 정해진 표현으로 더 쉬워요.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1번부터 도전해 보세요. Number 1, 5초 드립니다.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제가 길을 잃은 듯해요. 길을 잃어서요. 자, 두 번은 돼 있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땡. 앞에 부분은 정말 쉽죠. 많이 했었으니까 보세요. Can you help me? 절대 help me 이러지 마세요. help 하고 소리를 푸 소리를 먹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help me 하셔야지 이걸 어떤 분은 help me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무슨 지옥입니까? help me 나를 지옥으로 어떻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의외로 한국말의 자음 접변 때문에 영어를 잘못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동시에 이게 잘못된 발음인지도 모르고 같이 따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절대로 help me 아니에요. 아시겠죠? No. 해보세요. Can you help me? Help 하고 끊으셔야 돼요. 여기서요. 해보세요. Help me. Help me나 help me 이런 거 다 아니에요. Can you help me? 되셨죠? 네. 그래서 Can you help me?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이 되게 많아요. Can you help me find 뭐뭐 찾는 거? 예, 제가 찾고 있는 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Excuse me, can you help me? 맨 앞에 Excuse me 같은 걸 붙이시면 더 교양이 있는 거고요. 자, 따라하세요. Can you help me? I think I'm lost. Lost 할 때 L-O-S-T는 lost 세 글자가 아니라 la를 길게 보세요. Lost. 그 다음에 st만 살짝 붙이시면 다 알아들어요. I think I'm lost. 제가 길을 잃은 듯해요. 듯해요가 I think예요. 자, 시작. Can you help me? I think I'm lost. 됐죠? Can you help me? I think I'm lost. 했더니 당연히 친절한 사람이면 아니, 어디를 가고 싶으셔 그러신대요? 어디를, 무엇을 찾고 계신데요?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자, 5초. 땡. 이것도 정해진 표현입니다. 어디니까 뭐예요, 영어로? When이에요? What이에요? Who에요? 아, 너무 쉽잖아요. Where? 보세요. 시작. Where would you like to go? 굉장히 존칭 어법을 극존칭을 해서 쓴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사람이 Where would you like to go? 어디 가고 싶으신데요? Where do you want to go? 해도 되지만 예, 보통은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Where would you를 많이 써요. 어디 가시려고 하시는데요? 라는 뜻이에요. 여보세요? Where would you like to go? 이거 would you 이렇게 하지 마시고 Where would
you인데 빨리니까 would you. Where would you like to가 아니고 like to. Where would you like to go? 이거 go 아니고 go 우죠. 해보세요. Where would you like to go? 시작. Where would you like to go? Where would you like to go?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Where would you like to go? 이거 올리는 거 아니에요. Where would you like to go? 하고 떨어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어디 가시려고 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네, 시립박물관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 뭔가요? 자, 이것도 도전해보세요. 땡! 자, 시립박물관은 그냥 The City Museum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게 정해진 곳이니까 더 쓰고 앞에 시립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니까 대문자로 써서 City Museum 일부러 C 대문자, mu, m 대문자 썼습니다. 예,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할 땐 대문자로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 To the City Museum I'd like to go to the City Museum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요. I would like to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to the city museum. 거기로 가고 싶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보세요. To the city museum. 아니면 그냥 to 없이 the city museum.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아니면 예, I would like to go to the city museum. 그게 제일 예, 또박또박 하는 말이겠죠. 해보세요. To the city museum.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앞에 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우리가 그 입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영어 회화에서 이거 맨 처음에 몇 강 안 지났을 때 했었단 말이에요. Is it far? Is it? 그것이 far, F-A-R. 이거 파 아니에요. 이거 먹는 파 있죠? 맛있는 거 그게 파고 해보세요. Is it far? 이거 is it 파? Is it far? 이거 아니에요. Is it far? 하면서 far을 길게 해보세요. Is it far from here? 이것도 he, or가 아니고 he, 그 다음에 그냥 or 잘하는데 er, 그거예요. Here, is it far from here? Is it far from here? 여기서 뭔가요? 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 안 멀어요. 그냥 두 블럭밖에 안 되는데. 자, 도전해보세요. 두 블럭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어로 뭐라 할까요? 땡! 이거 생각보다 잘 못 쓰세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정말 완벽하게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세정거장 더 가시면 돼요. 두 블락 떨어져 있어요. 이런 거를 다 away 하나로 써요. away, A-W-A-Y를 맨 끝에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two blocks away 이 표현을 들으실 수밖에 없고 외국인한테 말씀해 주실 때에도 어? 이거? 그냥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200 meters away. 아니면 두 블록 하시면 돼요. Okay. So keep walking down the street. Then it'll be on your right.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Only two blocks away. 두 블록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It's only. On, 이거 절대 only. Only. 다 틀린 발음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배우고 계신 분들이 제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어? 저 틀린 발음인데? 저걸 저렇게 열심히 따라하고 있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O-N-L-Y는 이제 절대 only나 only 아니에요. only 아니에요. 예, 이거 못 알아, 100%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단지 그러지, 달지, 둔지 이러지 않잖아요. 이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해 줘야 되고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It's on까지 하시고요. on까지 하시고 릴릴리, 릴릴리야, 릴릴리 할 때 보세요. It's only two blocks away. It's only two blocks away. From here. From here요. 써드렸나요? 아, 안 써드렸네요. It's only two blocks away. 아시겠죠? 자, 맨 마지막 6번. 아. 4번까지 했고요. 5번. 자, 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도전해보세요.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리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쵸? 병원에서 했었을 때 두 번 전에 했었네요. 그죠? How long have you had the symptoms? 그죠? 그거 기억나시죠? 똑같이 how long 쓰시면 돼요. 자, 걸어서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땡. 좋습니다. 해보세요. How long? 이거 how long 아니에요. How long will it take? 그렇죠. Will it take? Take가 잡단 뜻이지만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Take, 그 다음에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시간이 얼마 걸리다는 뜻으로 take 시간 to 동작 하면은 그 동작을 하는데 근데 그 시간이 바로 how long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일단 보세요.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보세요. How long will it take? 뭐 하는데요? To walk there. 거기 걸어가는데 아시겠죠? To drive there. 거기 운전해서 가는데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To run there. 뛰어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To bike there. To bike there. 거기 자전거 타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바이크 쓰시면 되는 거고 drive 쓰시면 되는 거고 walk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자, 보세요. How long will it take to walk there? From here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How long will it take to walk there? How long will it take to walk there? 아시겠죠? 했더니 맨 마지막에 아마 한 10분 정도요. 그러면 it will take 근데 그거는 이미 물어봤으니까 반복해서 쓰셔도 되지만 it'll take 발음만 가르쳐 드릴게요. It will 빨리 하면 it'll take 아니면 걔 없이 그냥 It'll take 없이요. About 10 minutes. About 10 minutes.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today's key sentence. 자, 오늘의 표현은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이 표현 진짜 빈도 높다고 말씀드렸죠. 해보세요. How long? How long will it take? How long will it take? 그 다음에 to 동작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 long will it take? 뭐 하는 것에, 그래서 것의 느낌이 to예요. How long will it take to walk there?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here? 거기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take to bike there? 자전거 타고 가는데. How long will it take to drive there? 그렇죠? 예. 운전해서 가는데. How long will it take to finish it? 그거 끝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이런 식으로 to 다음에 동작만 쓰시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되시면 나중에 하시고요. 자, 후반부 이어집니다. Coming up the second half. Alright, your practice time. Repeat after me. I'm going to repeat it each and every line, as you know. Okay, each and every line at least more than 4 times. 자, 적어도 4번 이상 반복하니까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right? Just repeat after me, then, you know, open up your mouth. 자, 여러분 입 여시고요. 바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here we go. Number one.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길을 잃은 듯해요.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길을 잃어서요. Can you help me? I think I'm lost. Can you help me? I think I'm lost.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길을 잃어서요. Can you help me? I think I'm lost. Can you help me? I think I'm lost. 어디를 가고 싶으신데요? 어디를 가시려는데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써드렸군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Where would you like to go? Where would you like to go? 어디를 가려고 하시는데요? Where would you like to go? Where would you like to go? 시립박물관이요. 여기서 뭔가요? 여러분? To the city museum. Is it far from here? To the city museum. Is it far from here? 시립박물관에 가려고요. 여기서 뭔가요? To the city museum. Is it far from here? To the city museum. Is it far from here? 아니요. No.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Okay. With or without. No. Okay. It makes sense. Just right there. So the line goes like this. Two blocks away. 그거 이 블록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두 블록 떨어져 있어요. It's only two blocks away. It's only two blocks away. 그거 두 블록 떨어져 있어요. Two blocks away.
It's only two blocks away. Then the next line. You want to know how long it'll take, right? 여기서 걸어서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Your turn. That's right. How long will it take to walk there? How long will it take to walk there? 걸어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take to walk there? How long will it take to walk there? Okay, the last line. 한 10분 정도요. Your turn. About 10 minutes. Or you can say, it'll take. It'll take about 10 minutes. You can leave that part out, right? Leave that part out. What part? It'll take. It'll take about 10 minutes. About 10 minutes. 이 부분만 따라하셔도 되겠죠? Okay, that part is enough. About 10 minutes. Or it takes about 10 minutes. You can say that too. 그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국말 영어, 한국말 영어 전체 다이아로그. Here we go with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길을 잃어서요. Can you help me? I think I'm lost.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요? Where would you like to go? 시립박물관이요. 여기서 뭔가요? To the city museum. Is it far from here? 그거 두 블럭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It's only two blocks away. 여기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will it take to walk there? 한 10분 정도요. It takes or it'll take or without that about 10 minutes. About 10 minutes.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저도 이거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프롬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장면에 I'm just, you know, as I do, I put myself in that situation, then it comes out of your mouth naturally without thinking, right? Without memorizing everything.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고 맨 처음에 가서 뭐 물어봐야 되고 대답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기억이 잘 나는 사람은 더 빨리 하는 거고 기억이 더 덜 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One last time only in English. Ready? Here we go. Can you help me? I think I'm lost. Where would you like to go? To the city museum. Is it far from here? It's only two blocks away. How long will it take to walk there? About 10 minutes.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다 예, 제가 한번 나름대로 voice acting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ake a care.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하시면 미워요. 자, 여러분 네, 댓글도 한번 응원, 그다음에 연습도 하시고요. 주위에 서로 서로 응원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Bye.